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사과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언급한 내용을 정돈해서 올려봅니다. 우선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듯 합니다. 첫째, 우리 외교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초동 대응 이 징계 처분이 적절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준비함에 있어 외교부가 의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준비했느냐 하는 점도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할 지점입니다. 둘째, 국가 간 외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 측에 국제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요청을 해올 경우 충분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실제로 요청은 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선을 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적 관례로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관 불가침 협약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과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외교적 무례입니다. 아울러 정상 간의 외교에 있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갑자기 제기한 것은 외교적 결례가 분명합니다. 이는 외교의 ABC를 벗어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현재 피해자와의 4인 중재가 진행 중이고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결과를 보고 합당한 조치와 처분,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